37번 오답률 3이죠. 잠깐만요, 이게 억까죠.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예, 순서 1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답개수 억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3 되셔서 여러분들이 홀수형하고 짝수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능 들어가서 거기서 짝수형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구도라, 그것도 아까 영어 순서가 1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조금 경험치를 쌓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니까 럭키 비키니 시트로 가는 게 맞아 얘들아. 교육청 학력평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전드 게 뭐냐면 일단 고1이셔. 자, 고1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경기도 교육청을 11월에 보셨어요. 그리고 작년은 12월에 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월에 보세요.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시기 조절 자체가 여러분 망하셨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를 보통 10월에 보거든요. 이 판단 자체가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국어부터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컵 같은 경우는 작년 88이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셔? 여러분들 89로 예측이 되고 계세요. 작년하고 여러분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고1 같은 경우에는 13번입니다. 13번 학력 수준 저하 실화인 고3 N수행 친구를 여러분 극대노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 충분히 틀릴만하다. 중요한 거 오답은 1이세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 미음 볼까요? 예, 동생이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진짜 주체시잖아, 그죠? 격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여러분 특수어휘가 뭐냐 여러분들. 주무시다 그냥 자다가 아니자 할아버지가 자다 여러분들 미쳤나요? 뺨 맞잖아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다 뭡니까? 특수어휘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독서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30번이세요. 재료 역학 쪽에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기술이 나오셨는데 30번 같은 경우 간단한 좀 계산이 필요하시거든? 자, 여러분 30번 같은 경우가 오답률 2위세요. 정답 몇 번? 4번인데 거의 마지막 문단에 좀 힘이 실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단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거든? 야, 구한 후에는 허용능력에 허용별이죠? 부재 단면의 면적을 곱하여 잠깐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거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문제화 돼? 안 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단위의 면적하고 허용응력을 갖다가 곱하는 문제가 무조건 100%야 여러분들. 30번에 뭐라 나오시오? 자,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아 재료를 A로 교체했으니까 부재 기억의 제작의 재료 A이니까 허용 응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70을 사용해야 됐구나 이렇게 섹시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70 곱하기 그죠? 재료를 여러분들 A로 교체하셨잖아요. 그리고 단면의 면적은 여러분들 유지를 했죠. 그럼 단면의 면적 같은 경우는 부재 니은으로 써야 되잖아. 곱하기 5가 들어가면서 350이 되죠. 근데 350이 뭐야? 허용 하중이 인장 하중보다 작아지므로 잠깐만요. 인장 하중은 300이시잖아. 350이 300보단 크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가 오답률 4위셨어요. 여러분들 보기가 이 정도면 굉장히 섹시해요. 고1 친구들 이 정도 보기 충분히 독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만 볼까요? 나의 등장인물이 사대부는 무두장의 삶을 낮추어보는 위선적 태도. 잠깐만, 사대부 자체가 뭐야 여러분들? 전란이죠. 전란 보셨어요? 넷플릭스 재밌던데? 사대부는 무두장의 삶을 낮추어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져 굉장히 마이너스하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정답 5번이죠? 간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나번이 조금 이슈가 있으셔. 왜냐면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라고 여러분 강동원한테 여러분들 박정민 배우가 여러분들 쏘아붙였단 말이야 하는 것에서 신분산승을 깨우는 무두장의 삶을 낮추어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만 보면 아 무두장이가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나에서 뭐라고 나와있었죠?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 뜻으로 살생한 것이다.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고 가축을 괴롭히지 않느냐? 우리 무두장이 친구가 여러분들 갑자기 벼슬아치가 되고자 했으니까 거북씨가 이렇게 얘기했어.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시하면 물고기 잡으면서 고아하게 여기는 것,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네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 똑같다. 이 정도만 말했지 갑자기 벼슬아치가 되고 싶어서 아니야 급발진이야. 무두장이 친구의 생각이 아니야.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42, 43 둘 다 오답률 탑5한테 들었다면 믿어줄래? 42 같은 경우가 오답률 5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43 같은 경우가 오답률 3이세요. 42번은 2번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잘 훑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다. 비유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중략 위에 이런 게 있던데? 영웅 공자의 두 눈에는 갈 물처라! 소저가 조상국이 왔단 말 듣고 더욱 불안하고 놀라며 부끄러워 옷같은! 지규법 두번 때리셨어. 자, 43번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정소전은 이평장 부인이 이사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자,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조세호씨군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고1 수학 조금 고1 친구들한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작년에 1등은 컷이 83점으로 끊겼더라고. 예, 근데 올해 80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답률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갈게요. 직선 XNA가 X축과 만나는 점 R이면 여러분들 R 같은 경우 뭐 A, 0, 레전드 방송 그죠? XNA가 FX와 GX 각각과 만나는 점 PQ인데 A 집어넣으면 자 A,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그죠? Q 같은 경우가 자 A, 2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PR 플러스 QR을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나올 때 뭐야? 범위를 정하셔야죠. 그러니까 P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편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만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Y좌표만 조금 차를 구하면 되는데 이 과정
상황에서 길이 자체가 여러분 절대값을 씌우셔야 된다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면 무조건 뭐야 완전 제곱식에 더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야 0보다 크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섹시한데 QR은 뭐죠? 2A제곱 마이너스 4A잖아 그죠? 이거는 뭐야? 범위를 나눠야겠지. 범위를 나눠가지고 대입을 하셔서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짧은데 그쵸? 좀 거지 같긴 하죠 여러분들. 그림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를 좀 정하신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썰 거 그러니까 C로 놔볼까요? 원의 중심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직선이 두 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럼 볼까? 직선 기본적으로 EX-Y 플러스 6은 0 하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야 여러분들? 반지름 R이고 EX 플러스 Y-6은 0까지도 R이잖아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두 개로 갔다 하면 여기서 A는 0이고 그 다음에 B가 여러분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B를 구하기 위한 식을 한 번 더 쓰면은 네, B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A가 또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8번도 오답률 5위 안에 들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뭐야 인수분해 좀 쪼개고 싶으시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PX-QX를 한번 볼래? 왜 이걸 먼저 보나요 형? 나 조건이 여러분들 PX-QX의 절대값에다가 2하고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여러분 쑤셔보자는 거죠. 여기를 이제 인수로 갔잖아요. 근데 X-1을 인수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되죠. 왜냐면 X에다 여러분들 1을 대입하면 P1-Q1이 이제 0이 되잖아요. 근데 0이 어떤 절대값에 있는 수가 클 수가 있어? 없잖아 여러분들. 절대값을 씌웠는데 X-1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X제곱을 좀 갖고 있는 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PX-QX가 AX제곱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P2-Q2의 절대값은 절대값 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1-Q1의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A가 될 텐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A가 0이 기본적으로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0이면 안 되잖아. 2차 다항식 떠야 되는데. 근데 4A가 여러분들 무조건 A보다 뭐야? 크겠죠 여러분들.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PX-QX는 X하고 X-1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걸로 출발하면 PX+QX도 구하고 네,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29번 난이도가 높아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1의 여러분 반지름 길이 A, C2는 B, 그 다음 C3는 뭐 C로 두면 넓이 하나 그 다음 길이 하나 줬기 때문에 식이 두 개. 넓이가 34라는 건 뭐냐면 이 큰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면 색칠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식을 써주면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B A-C는 34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식 하나예요. 그리고 51C 플러스 51D가 6루트 2라고 하셨잖아 그죠? 네, 그러면 A-2B 플러스 A-2C가 6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1, C2, C3 넓이 합 이거를 갖다가 곱셈 공식 때 어떤 식을 활용해야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섹시한 곱셈 공식. 이거 좀 외우기 개기차는 거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B-C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AB-BC 플러스 CA 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곱셈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걸 몰랐으면은 좀 많이 헤매고 그냥 다 못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의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가족권에 의하면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 근데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경우에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나오거든. 근데 fx가 k의 x-1-1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추가 조건이 f2 보다 F1이 크죠. 근데 F2가 뭐죠? K-1이고 F1이 뭐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FX의 최고차항은 양수예요. K-1이 무조건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일수 빡빡했어요. 자 영어 고1 가겠습니다. 영어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Octopus with all 8 of its arms folded in. 8개 여러분들 팔을 갖다가 접어두고 its two eyes staring upwards.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많이 말하신 것 같은데 뭐예요 여러분들? An octopus has a big brain, excellent eyesight and the ability to change color and pattern. 기본적으로 본인의 색깔하고 패턴을 바꿔주고 and this one was using these assets to 이 어떤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turn itself into a complete different creature. 넙치 같은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바꾼다. 정답 몇 번? 2번. Create the illusion. 환상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오답률 5위였어요. 자 and so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한번 여러분 그리 주제 꺾어줬어요 여러분들. But when the temperature rises by 3 or 4 more degrees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 우리가 미디어로만 기후변화를 봤을 때 별로 안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중간 빈칸 뭐야? 뒤에서 근거가 되게 잘 나올 확률이 높다 했죠. But when you can no longer pretend that climate suffering is distant. 기후의 어떤 고통이 멀다고 이제 가정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in time or in place 시공간적으로 we will stop pretending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걸 멈춰야 돼. 왜?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야. 현실이니까. 정답 몇 번? 2번. It may cease to be a story. 단순 미디어, 단순 스토리기를 멈춘다. 36번 오답률 2위셨어요. If it didn't, we might get none of this merits. 여러분들 앞에 뭐야? 이런 장점들 꽂혀줘야 되잖아. B의 첫 번째 문장하고 주어진 문장이 마지막 문장 너무 섹시하게 연결되거든. If the group valued us. 단체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을 때 we could count on 의지하죠. Support, resources, and probably a mate. If it didn't, we might get none of this merits. 그 다음 C 뭐야? The result. 앞에 뭐야? 인과관계 세게 나와야 되잖아.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 Over millions of years, the pressure is selected for people. 압력이 사람들을 고른대요. Who are sensitive to and skilled and maximize their standing. 그들의 지위를 갖다가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야. The result was the development of the tendency to unconsciously monitor how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이 원인이 되었고 결과로 연결되는 이 느낌. B에서 C로 넘어갈 수 있으셔. 그리고 바로 AND 병렬로 A까지 이어주는 거죠. 정답 몇 번? BCA 3번이 되겠죠. 접속어, these merits 이런 것들 섹시하게 읽어줘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연결해줘야 돼. 37번 오답률 3이셔. 잠깐만요, 이게 엇가죠.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예, 순서 1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1 친구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1번이 굉장히 찰지긴 해. 왜냐면 conventional medicine has long believed that depression, 우울 같은 게 is caused by the imbalance of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성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고 생각했대. However, 여러분들 역점으로 굉장히 섹시하게 꺼주거든.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this explanation. 연결을 지셔 다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로 넘어가긴 어렵다고 한들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이 지션! 이게 A 다음에 연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야. In other words, depression causes a decrease in the brain substances such as serotonin and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뇌 물질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 물질의 감소가 인과관계가 개정돼서 뇌 물질의 감소가 우울증을 촉발해서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이거는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 ACB잖아, ACB. 39번 오답률 1위. 아, 이것도 오답률 1위가 왜 됐을까, 고1 친구들. 정답이 2번이세요. 보통 문장사이 뭐야, 3, 4, 5번에서 많이 나오니까 2번을 여러분 못 찍는 거야. And just a single cell. 단 하나의 세포에서 the number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molecules is enormous. 2번 앞에는 enormous, 굉장히 크다의 의미가 나왔어요. For example,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여기서 여러분 뭐야? 앞에는 enormous, 거대한인데 갑자기 제한된 개수? 나오는 순간 주어진 문장 뭐 없어? Such a system only have to be stable. If only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2번에서 끊겼다라는 거를 영어 섹시한 친구들이 읽었다. 정답 몇 번? 2번. 고1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2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컷부터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작년 1컷 확률 80 확정인데 올해 84로 자 EBS 기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답개수 억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3 되셔서 여러분들이 자 홀수형하고 짝수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능 들어가서 거기서 짝수형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구도라. 그것도 아까 영어 순서가 1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조금 경험치를 쌓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니까 럭키 비키니 시트로 가는 게 맞아 얘들아. 첫 번째 문제 11번이세요. 고2 친구들 오답률 2위에요. 보조적 연결어미. 사실은 이거 고3 친구들 보자마자 풀어야 되고 고2 친구들 설령 몰랐다고 한들 지문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이때 본영혼과 보조영혼 사이에 고 뒤에는 서가 붙을 수 없어요. 그가 떠나고서 말았다. 뭐야? 자꾸 따지고서 들지 마라. 에? 너 아직도 울고서 있구나. 예? 빨리 숙제부터 하고서 나서 놀아라. 예? 나무가 태풍을 못 견디고서 쓰러졌다. 와! 말 되네. 기본적으로 지문에 있는 느낌을 갖다가 가져가면 너무 섹시했을 것 같잖아. 그치? 28번 갈게요. 오답률 1위.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 X가 태어나 30살 인생 중에 처음 들어봐. 정답 5번. 5번을 찍는 게 글쎄요. 약간 분국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분극은 기판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 처음이자 음전화 양전화 상쇄되고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의 한쪽은 음전화 한쪽은 양전화 분포된다. 이렇게 부도체 표면에 전하가 형성된 형상을 분극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단에 뭐 나오시죠 여러분들?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탈착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도 원래 크기로 회복하면서 정전 용량이 원래 크기로 회복을 했을 뿐이지 정전 용량이 0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T4에서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33번이 오답률 4위세요. 상림권하고 기억의 지역권을 비교하는 건데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한 토지뿐만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들을 각각 승역지와 요역지로 나누는데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자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승역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금 뚜까 팬 다음에 요역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좀 더 모아요 여러분들. 업시켜주는 그런 느낌 아니셨어? 상민권 같은 경우도 비스무리한 좀 느낌이 있어요. 서로 인접한 두 토지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등한 상황이라면 상민권을 이용해 인접한 토지 이용을 요구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제한한. 정답 몇 번? 5번.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이용에 대한 한쪽의 권리는 제한시키고 다른 한쪽의 권리는 업시키는 느낌의 어떤 뉘앙스를 뽑아낼 수 있으셨어? 자, 36번의 오답률 5이세요. 정답 몇 번? 5번.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군선의 손을 잡고 찾아간 초선도에서 들리는 하계 소리 잠깐만요. 여러분 축수를 마친 후에 군선의 손을 잡고 초선도로 가려하니 청청한 하계 소리 깨달으니 꿈이로다. 자, 초선도로 이미 가셨어 안 가셨어? 초선도로 가려하니 I will go. 여러분 아직 안 가셨잖아. 초선도에서 지금 학소리가 들리셨어요? 아니죠. 정답 5번. 38번의 오답률 3이세요. 역시나 가나.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내면을 입고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기는 이군의 모습에서 인격 수양을 실천하는 공간. 이것만 보셔도 내면이 여러분들 굉장히 플러스 아니야? 환경을 따르고 외면만 내면을 입게 되면 일에 얽매이면 거친 것만 하고 정밀한 것을 입게 되니 이로써 청은 되지만 척이 지극함은 아니네. 그러니까 내면을 잊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인격 수양을 실천 내면이 없는데.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83컷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82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그래서 작년하고 유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x를 갖다가 1- 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거까지는 여러분들 내 생각에 4등급도 할 수 있는데, 자 fx는 자 코사인 제곱 x를 사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좀 섹시하게 뽑히거든요. 사인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 그럼 뭐 마려워? 치만 마렵죠. 사인 x는 t. 그래서 구간의 범위가 나왔죠. 그래서 홀룰루 홀룰루 뭐 이렇게 그려주면 기본주 0이가 0이고 여기부터네 그쵸? 파이부터. 왜냐면 여기 뚫려있죠. 요 fx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 파이가 들어갔을 때 y값이 t니까 sin x죠. 여기가 x고 파이가 여러분들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 점이에요. 는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뚫려 있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fx의 함수예요. 그죠? 이제 a를 갖다가 쭉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당겨서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이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쭉 당겨가지고 그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만약에 t를 여기까지 딱 당기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니까 오! 최소값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뭐야? A의 최소값 P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 요거 나오겠죠 여러분들. 요거에서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26, 28 가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오답률 탑5 안에 들었어.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라 여러분들? 루트 AK하고 루트 AK 플러스 1 타타타타타 속옷. 그래서 뭐야?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N. 이게 N, N-1인데 A1이 1이잖아. 오케이 여러분 루트 AN이 N분의 1이니까 AN은 N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바로 역수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공식 대입하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수열이죠. 여러분 섹시하죠. 자 등차 수열이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자연수 K예요. 그 다음에 또 섹시한 게 뭐냐? 공차도 자연수야. 그럼 뭐야? 아 공차를 갖다 미지수로 놔도 내가 충분히 나중에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자 AK 플러스 1이 뭐죠? 7이죠. 왜냐면 등차 중앙이시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럼 AK 플러스 4는 뭐예요? 7 플러스 3D. 공차 같은 경우 D로 놔주는 게 가장 섹시하긴 하잖아. 그치? S에 K 플러스 4. 이거는 공식 원래 두 개 배우잖아. 그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나을 것 같거든? 항의 개수 K 플러스 4개 아니시겠어? 그리고 첫째 플러스 마지막. 첫째 뭐죠? A1 뭐죠? A1이죠. 그 다음 뭐야? AK 플러스 4. 요거를 뭐 대입해가지고 D하고 K를 갖다가 자연수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 하고 싶긴 해? 왼쪽 는 0이거나 sin X가 4분의 1K이거나 그죠? 아 벌써부터 졸라 복잡해. 마이너스 4분의 1K제곱 플러스 4분의 3K. 요 둘 중에 하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둘 다 0부터 2파이죠? 1이 최대고 마이너스 1이 최소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요것도 둘 다 겹치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K가 4까지거든? 지금 서로 닿는 해계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직선하고 지금 만나는 게 두 개여야 돼. 근데 둘 다 사이에 있으면은 뭐 요렇게 되면 네 개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걸로 구해주면 K가 2가 나오고 정수기 때문에 다른 K도 이제 구하러 가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되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돼요. 마지막 K가 4일 때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개만 만나는 거. 요걸 갖다가 정수기 때문에 사이에 어떤 값을 좀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0번이 재밌어요. 유리함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유리함수 그릴 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 B. 자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이 Y는 절대값 GX니까 절대값으로 올린 걸 그릴게. 가조건 봐요. 양수 T1, T2에 대하여 T1보다 T2가 크면 함수값은 반대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T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만나는 점의 개수는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요. 부호가 반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최고차항 1인데 근데 이게 정답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구하면 자 3개 맞나요? 점점점 내려가 3개요. 하나
둘, 세 개! 점근선에 접하니까 세 개예요. 괜찮아. 갖거나 늘면 돼.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으아! 계속 늘죠. 여기도 한번 접해서 다섯 개 나오고. 아, 이렇게 그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방송. 고2 수학까지 끝냈고, 고2 영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친구들 진짜 영어 고생했어요. 네, 영어 근데 많이 어려워지고 있긴 해. 자, 33번 가겠습니다. 읽기는 어떤 느낌일까? 오답률 2위입니다. Reading. 여러분들, 읽기에 관련된 거야.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 is as. Reading에 관련된 말들을 좀 찾아주면 되는데, 빈칸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뒤쪽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들? In understanding of reading. 여러분, reading에 붙어있는 수식어구 찾아줘야지. And understanding of reading is a spectrum. 범위야. 그러니까 읽기를 범위로 본대. That is expansive. 넓고. Enough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ies. 아주 다양한 읽기 활동을 수용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개념으로 reading을 본다고. 정답 몇 번? 2번. A loosely related. Loosely. Expansive. Set of behaviors. Activities that belong together. Accommodate. 미친 듯이 paraphrase 섹시하잖아. 고2 영어 문제 좋다. 이거 해내야 돼. 1등급 가려운 친구들 정답 몇 번? 2번. 36번. 오답률 3입니다. 뇌의 어떤 기억과 관련된 질문인데. However, this theoretical capacity is offset. 이론적인 능력이 상쇄되는데. By the energy demand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y. 그러니까 저장하고 계속 그 되돌리는. 기억 속의 정보를 저장하고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드는 에너지로 상쇄된대요. 그렇게 일단 주장을 펼쳤어. 근데 이게 뭐야? It's a research! 연결어 잘 봐야 돼, 여러분들. B로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The brain developed efficient strategies are becoming dependent on shortcuts. 지름길로 간다고. 왜? Energy demand. 이 에너지 소모 가 크기 때문에 이걸로 상쇄되니까 기본적으로 뇌 같은 경우는 지름길로 가려고 한다고. B로 연결도 굉장히 좋고. Disability 지시어 잘 보라고 했죠. Disability 어떤 ability야? When we observe a face, the visual image captured by the eyes is highly valuable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만약에 여러분들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보는 관점 그리고 빛의 상태 그리고 other contextual contextual factors 맥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nevertheless 기본적으로 as a result nevertheless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게 읽혔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지시어 disability 이건 뭐야? The brain rather than focusing on details of visualization creates and stores general patterns. 아, 일반적인 패턴을 보는 뇌 그 어떤 능력치 이걸 갖다가 C로 가져오는 게 맞았겠죠. 정답 몇 번? BAC 2번이었습니다. 37번 오답률 1이야. 이것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빡빡했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뭉탱이가 엄청 길잖아, 그지? 이거는 두 가지. 연결어 하나, 접속어 하나. Day! Day가 뭘 가리키는지 정말 잘 봤어야 돼요. Scientific explanations do not just relate a collage of facts. 과학적인 설명은 사실의 어떤 연속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이 scientific explanation을 Day가 받아준다는 걸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고.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naturally, tales are expected to adhere closely to parental data. 경험적인 데이터에 의존 하고 illuminate the regular and the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 예상 가능한 현실을 그리는데 however this paradigm this 이러한 패러다임은 sometimes conceals the fact. 사실을 숨기는 that the theories are deeply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경험적인 것보다도 창의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however this paradigm day가 뭘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 잘 봐줬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정답 몇 번? CBA 어려웠습니다. 39번 오답률 5위. It is rather. rather 앞에 뭐야 보통? 부정어 나온다, 그죠? 부정어구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근데 뭐야? Moreover, since society is not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society. Not mutual, blah blah. It is rather mutual fear of man's present and future. 너무 예쁘잖아. 정답 몇 번? 5번. 41번이 오답률 4위였어요. And each round of genomic copying, genomic mutations, 요거하고 충분히 동시될 수 있지 않나? Do not have any noticeable effects. 이렇게 하고 나서 but로 또다시 게놈 뮤테이션의 영향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었습니다. What happens when genomic mutations pile up? 자, 여러분들 드디어 고1, 고2 학력평가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쳐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고1, 이 친구도 학력평가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